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이번 주 광교 신청사에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의료상담이나 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시군별로도 운영합니다.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신중년 일자리 허브로 신중년의 조기 퇴직, 은퇴 이후 노후 준비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된 일산대교 같은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조례안이 추진돼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자도로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